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주제를 좀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신앙이 뭘까?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신앙이 좀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뭐또 이런 얘기 하면 또 우리 그 근본주의자들은 난리가 날 텐데, 신앙도 시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신학자들이. 그렇죠. 그 현장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네. 신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시대의 주장을 할 때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봐서는 그 시대를 보지 않고 그런 주장을 했다고 그냥 무조건 매도해버리고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특히 우리 이제 저 같은 총신대 출신들은 웬만한 신학자들 다 그냥 그 교수들이 다 비판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저는 많이 보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대의 신앙은 무엇일까? 좀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자꾸 그 우리 양희삼 목사님께서 우리 총신 하면서 이렇게 비하하는데 저는 좀 기분이 유쾌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 총신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 나왔잖아. 근데 그걸 자꾸 우리 총신 하면 이 방송 보는 저 총신 출신 목사님들이나 또그 교단의 많은 성도들 중에 훌륭한 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양희삼 목사님을 모델로 삼아 희망의 지표로 삼아 가는데 자꾸 목사님이 저래버리면 좀 기운이 떨어지실 것 아니, 현실이라 할 말이 없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자기들도 알아. 근데 전쟁 중에도 꽃은 피고 전쟁할 때도 생일 파티도 하듯이 분명히 우리 개신교회도 불교회도 카톨릭에도 희망의 씨앗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얘기 한번 어떨까 싶은데. 좋죠. 있죠. 없지는 않죠. 어느 집단이건 100% 나쁘고 100%뭐 좋고 이런 집단은 없잖아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안에는 또 항상 좋은 분들도 있고 뭐또 나쁜 분들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말 현실 속에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 문제도 얘기했지만 또 분명히 긍정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각 종교가 뭘 잘못했냐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싸우고 금메달 갖고 다투는데 뭘 자랑할 게 있고 희망이 뭐냐 하니까 또 막상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 별로. 이 아이고, 웃을 일이 아닌데. 그쵸. 뭐 최소한 현 교황님이 정말 멋지게 그래도 변화시키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카톨릭은 정말 훌륭한 교황님을 맞이해서 막 희망의 기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희망의 기운이 이제는 예외적인 그런 기대에서 이제는 또 평상적인 일이 되니까 약간 그 기대가 식은 것 같기도 하고, 이 기대를 제도화하는데 조금 기대만큼 잘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우리 한국 카톨릭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추락하는 것 같은 기운이 있어서 좀 울적하긴 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우리 개신교나 불교에서 희망의 좀 씨앗을 좀 보고 싶은데. 그래도 지금 그 교황님은 지금 이 순간의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보기엔 이 불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그런 존경스러운 분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시점에선 굳이 말한다면 이런 사회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를 나름 풀어가려고 하는 달라이라마 정도인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뭐 스님으로는 또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틱난 스님도 있습니다만 차라리 일반인으로 제 개인적으로 조명하는 분은 인도에 암베드카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암베드카르라는 사람은 그 불가촉 천민 출신이에요. 네. 오, 그런데 세상에.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에이? 진짜로요? 네. 그리고 그것도 시대가 간디 시대였어요. 와, 그게 가능할까? 그런, 의외였나? 네. 근데 이분이 사실 우리는 간디가 너무 이렇게 포장돼 있지만 이 건재 대영 제국과 나름대로 이렇게 대치하고 비폭력하니까 확 세계적인 주목을 얻었지만 이 암베드카르는 그 일본 아니 저 인도 내에서도 그 간디가 그런 대외적인 부분을 이제 인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분은 카스트 제도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소외된 계층의 문제를 간 대표적인 그 분으로 위인으로 인도 내에서는 존경받고 있는데요. 이분은 불가촉 청민으로서 이 본인이 이건 분명히 좀 자기가 몸으로 직접 겪으니까 심지어 법무부 장관인데도 그 의회나 이런 데서 물을 같이 못 마셨거든요. 그 당시.
그렇겠죠. 예, 다 그냥 이 사람이 마신 건 저기 나가서야 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간디는 철저하게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를 옹호했습니다. 사람들은 뭐 착각하지만 그리고 이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그 불평등에 대해서는 별로 거론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으로는 뭐 당연히 간디가 지명되지만, 근데 이 그 당시 아메르카르는 간디한테 그럽니다. 아니, 당신이 정말 이런 인권이나 이런 이 권력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 국내에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냐? 그러면서 본인이 아예 힌두교에서부터 이 불교로 개종을 합니다. 불교는 이 그런 카스트 제도를 2500년부터 부정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차이는 아, 이 종교가 뭐 이래, 뭐 우린 이래야 돼 이런 것보다는 직접 행동을 해서 이 불교 운동을 크게 일으켜요. 그래서 불가족 정민들이 그 전까지는 길들여져 살던 사람들이 카스트 제도라는 게 굉장히 완고하잖아요. 지금도 나름대로 관습으로 그렇죠. 자리 잡고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간디 시 2차 대전 뭐 이런 시절 때니까 벌써 뭐 한 50년, 100년 가까이 된 그 사이 지난 전 그런 문화 분위기 속에서도 이 불가족 정민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불교로 전환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믿는 종교적 가치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체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불가족 청민으로서 어쨌든 법무부 장관까지 해서 인도의 헌법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기득권에 본인이 안주하려면 안주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당시니까 물은 따로 먹지만 그래도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득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과감하게 힌두교 그 인도 사회에서 힌두교를 버리고 자기가 믿는 가치에 적합한 신앙을 갖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체화된 신앙 그리고 어떤 길들여지고 그냥 남에게 종속된 신앙이 아니라 사실 어느 저는 뭐 이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너무나 좋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체화시켜서 신앙으로 자기가 살아간다는 어떤 모습이라면 저는 그게 뭐 어떤 위치에 있건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아메르카르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어떤 그 신앙의 어떤 형태를 구체화시키는 그 아마 이제 인터넷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몇천 명, 아니 몇만 명이 그래서 불가족 선민이 그 신분제도를 부정한 불교로 개종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의 어떤 이 신앙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긍정적인 면에서의 어떤 사례를 뭐 그런 분들로 저는 좀 생각하죠. 저는 법무부 장관 그래서 그 단어부터 기분이 좀 언짢을 뻔했어요. 한두 번이 아, 네. 생각하니까. 역시 법무부 장관 중에는 나쁜 놈들도 있지만 훌륭한 분도 많으시군요. 아, 네. 한동훈이는 종교가 뭔가? 갑자기 궁금해졌네. 글쎄요. 그 뚜껑을 열어봐야 할 텐데. 아니, 가리기 위해서 네가 쓴 거 보면 불교인가? 아, 그런가요? 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우 교수님도 아실 테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동전 바꾸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다 채찍으로 딱 하면서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 사건에 숨겨져 있는 뭔가 스토리가 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제 친구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한참 하고 히브리 대학교에서 학위도 받았던 친구인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이 신앙 사람들은 뭐 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뭐 무슨 뭐 돈을 이렇게 터부시하고 그러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우리 소장님이 이제 검증을 해주셔야죠.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성전세를 냈습니다. 성전세, 그러니까 세금처럼 성전세를 냈는데 그 성전세는 반세겔 당시의 돈으로 이스라엘 지금도 쉐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돈을 그러니까 지금 돈 단위하고는 다르겠죠. 근데 반세겔을 내서 성전세를 내야 했어야 내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 물고기에서 뭐 그 한 세겔을 받아가지고 베드로 거랑 내라 이런 얘기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여튼. 왜 성전에서 돈을 바꿨냐면 대제사장들이 당시에 성전에서 받는 돈이 어디냐면 두로산 세겔만 받았다. 두로산. 두로산 세겔. 네. 근데 왜 그러냐? 당시에 두로산의 은 함량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동전이 우리처럼 이렇게 잘 모여 있는 동전이 아니라 그 이게 뭐랄까 그 단위적으로 이렇게 좀 찌그러지기도 하고 아니면 형상이 있긴 하지만 누구의 사진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동전이 그냥 이렇게 함량으로만 했는데 두로산의 그 반세겔이 훨씬 더 함량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함량이 높은 걸로 받아서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그게 뭐 0.5다 1이 아니고 0.5다 그러면 그건 뭐 한 0.6이 되거나 좀 더 높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동전을 거기서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고 그거를 다 뒤집어 엎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냐면 그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기득권에 대한 저항. 그래서 그 뒤에 요한복음 2장인가 나오는데 3장에 막 넘어가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다음에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니고데모는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당시에 그 법, 그러니까 종교적인 재판을 하던, 그러니까 되게 높은 사람 중에 기득권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근데 그 밤중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뭐 영생을 얻을까 막 이렇게 그런 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니고데모가 찾아왔느냐? 니고데모는 그가 바리새인이어서 사두개인은 아니니까 뭐 성전에 관련한 건 몰랐겠지만 바리새인이니까 그런 시스템을 그 상황을 알고 있어서 야 이거는 진짜 소위 말하는 종교 권력에 저항한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알고 자기가 위치는 있으니까 낮에 찾아올 수는 없고 밤중에 남들이 눈이 안 뜰 때 찾아왔다. 이제 요게 그 내용의 스토리거든요. 그런 기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배경은 나오지 않고 성경의 배경이 나오지 않는데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찾아낸 그러니까 이야기란 그 말이죠. 신학자들이 찾아낸 문헌이 있는 거네요. 그러겠죠. 네, 그거는 당연히. 그런 문헌이 있으면. 그래서 그 주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그때 한 15,000명까지 됐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올렸어요. 어떤 신학생 하나가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이런 거야말로 신앙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거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 우리가 받을 구원 얻을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오셨지 무슨 사회적인 문제로 거기다 대놓고 싸운 거냐 이거야말로 아주 교묘하게 복음을 왜곡하는 거다 이러면서 내가 누구 도대체 어떤 놈이야 찾아가 봤더니 신학생이더라고. 정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총신? 모르겠어요. 총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랬으면 네. 내가 이런 씨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건 아니었던 걸 보면은 그러니까 책 한 권 읽은 놈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건 당연한 거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기득권의 저항이란 말이에요. 거대한 종교 권력의 저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 죽을 줄 알았어. 이미 죽을 줄 알았어.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죽을 짓도 하고 죽을 짓도 알았던 것 같아. 맞아요. 예. 네. 그 지난 우리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을 때 이건 제 후배인데 제 1년 후배가 예수님 이야기를 썼어요. 자기가 예수님도 자기가 죽을 줄 알고 향한 거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님도 자살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두둔하는 글을 썼다. 또 난리가 났지. 네. 아무튼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저도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다. 주로 거기에 많이 머물러 있고 이거는 조금 있었던 사람이라면 저는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앙은 보니까 다른 게 아니다. 기득권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다. 그게 종교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정치 권력 중에서도 어떤 그 이 우리의 불이한 기득권을 업은 그런 정치 권력들 있잖아요. 지금 정치 권력 같은 윤석열 같은 인간들 이런 인간들에게 저항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100% 공감합니다. 목사님은 저거 뭐가 지금 뒤집어진 것 같아요. 왜? 목사님은 해방신학자고 제가 총신 출신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 존경하는 양희삼 목사님께 제가 놀라는 게 몇 개 있어요. 너무 마음을 열어놔가지고 정말 새로운 생각 이런 생각에 이렇게 이 마음을 열어놓는 그 정도가 너무 커서 정말 빨리빨리 받아들이거든요. 놀랬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목사님 하신 이야기 중에 이제
그 예수가 거기 성전에서 저항을 했는데, 말하자면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유다교 지배층 사제들이 성전 세금이라는 걸 이용해서 환 차익을 노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요새 말로만. 그렇네. 환율 차익을 노리고 하는 짓에 대한 저항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성전 세금은 그 의무 세계라기보다는 자발적인 세금이었어요. 아, 자발적인 거. 예, 이게 안 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다인들도 그 예루살렘에 성전 세금을 내는데 로마 그 군대가 막진 않았어요. 허용해 줬어요.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밖에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세금을 주는 것은 요새 말로 국부 유출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자금을 외국으로 빼돌린 거. 네. 근데 그건 허용해 줬어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이제 예수는 이 환차익을 노리는 유다교 사제들의 그 나쁜 짓에 대해서 혼을 낸 거죠. 이제 그 분명히 이건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기득권에 저항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믿음이다 그랬는데 정말 100% 타당한 얘기고 제가 쓰는 언어로 좀 표현하고 바꾼다면 기득권에 저항은 곧 악마의 세력과 싸우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걸 우리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용어로 말하면 십자가라는 뜻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우리 보통 언어 습관에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응? 예를 들면 우의정 교수님과 사모님은 동전의 양면이다. 둘이 한 몸이고 이렇게 붙어 있고 네. 서로가 없으면 서로가 이해가 안 돼. 동전의 양면 좀 안 좋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아 근데 예를 들면 몸과 마음. 뭐 하여튼 뭐 여자와 같은 거에, 남자 같은 것에 뭐, 또 다른 이렇게. 예, 빛과 어둠처럼 예를 들면 둘이 연관이 되고 분리할 수 없고 이렇게 관계가 깊은 걸 동전의 양면 그렇잖아요. 네. 아 목사님하고 사모님 내가 보면 딱 동전의 양면이더라고. 너무 금슬이 좋아. 동전 그 자체더라고요. 아, 자반에. 네. 근데 예수의 그 일생을 보면 동전의 양면이 뭐냐면 한쪽은 하느님 나라, 한쪽은 십자가예요. 이게 두 개가 연결되고 서로 해석해야죠. 갈릴리아에서는 하느님 나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예수의 사명을 표현하는 게 하느님 나라고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억압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게 하느님 나라의 따뜻함을 보여줬다면 악의 세력과 싸우고 저항하는 그 투쟁적인 면을 보여준 게 십자가거든요. 양쪽 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기득권의 저항을 예수 삶으로 표현한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정확히 불의의 기득권. 아, 그렇죠. 불의의 기득권. 그거 좋으네요. 아, 네. 제가 우리 우의정 교수님께 네. 사과할 일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우 교수님 약간 좀 얕잡아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들의 희망이 종단 그랬거든요. 네. 우리들의 희망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우 교수님 그릇을 좀 낮춰본 거예요. 우리 우 교수님이 뭐 불교 내에서만 좀 통용되는 가치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희망이 종교. 그래서 네. 종교를 조금 아우르는 좀 큰 그릇인 것 같아요. 내가 아니, 달리 왜, 봤어요, 진짜로. 아니, 왜 이렇게 오늘 띄워주십니까? 오늘 띄워주는 분위기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결국 시대적인 고민인 거예요. 만일 우리 시대가 뭐 그런 적이 별로 없었겠지만 그나마 좀 정의롭고 좀 뭐 하나님의 공의가 어느 정도는 좀 되어 있는 세상 같으면 굳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 시대까지도 제가 50년 좀 넘게 살았지만 그 어떤 시대에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진 세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일부분 뭐 일부 지역에서 좀 있었겠지만 그러나 거대한 권력으로 놓고 볼 때는 그런데 교회는 뻔히 그거를 알아. 독재 권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전두환 같은 놈이 어떻게 우리 동족을 같이 그렇게 죽이면서 자기 권력을 찬탈하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목사들이 가서 무슨 뭐 구국의 영웅이고 뭐 민족의 영도자로 그따위 안양을 아양을 떨면서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냐고요. 신앙을 가진 목사라는 인간들이. 그런데 그것이 계속 공고화되면서 교회가 너무
지금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소장님도 그러시지만 일단은 좀 피해요. 저 사람이 정상일까? 제대로 선동일까? 일단은 피하고 시작해 저는. 예. 네. 그런 편인데 그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득권, 불의한 기득권의 편에 서도록 교회가 만들어버려서 이거를 돌아보면서 진짜 신앙이 뭘까? 내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친밀감, 뭐 구원의 기쁨, 뭐 살아가는 기쁨을 갖는 것도 한 축으로 중요한 축이지만 하나는 진짜 불의한 기득권과 싸우지 않으면 이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 고민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좀 그러긴 했지만 그때는 제가 숨겨두고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이거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양 목사님을 제가 안 지가 몇 년 됐는데 참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예수님도 본인의 생각을 계속 바꿨거든요. 살아가면서 변화죠. 전환이. 그런데 그렇죠. 우리 양 목사님도 갈수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울어 가요. 변덕쟁이네. 아니 근데 그 우리 좋은 변덕쟁이네. 근데 김영 교수님의 노자 강의 보면 훌륭한 분은 왼쪽을 보고 살더라고요. 아, 그래서 좌파들이 훌륭한 거예요. 제가 왼쪽에 앉았나 봐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제가 왼쪽이에요. 중국에서도 문관들은 왼쪽에서요. 나 칼스는 무관들 오른쪽에서. 그래서 항상 왼쪽이 태양을 보고 동쪽을 본다 그래서 우선이었어요. 중국에서도. 네. 아. 그래서 좌파가 우선이에요. 성을 바꿔야 되겠네. 어떻게요? 우신데 좌이종으로 승을 갈아버리세요. 좌이종으로. 좌이종으로. 아, 참 그런 건데요. 그런데 저는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교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이런 맥락의 삶을 살아라고 강요하는 거거든요. 아, 원래 불교 신앙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가장 부처의 깨달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던 게 화엄경인데, 네. 화엄경의 가장 백미라고 하는 이제 본 행원품이라는 데 보면, 중생의 모든 아픔을 내가 대신 지고, 그 삶을 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 물론 뭐 여기 뭐 생태계까지 다 생명 다 들어가긴 합니다만 좀 얘기를 좁혀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정당한 공의로운 기득권이 아니라 불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불교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너의 어떤 존재 이유가 그러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는 데 있는 거다라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곧 진정한 비폭력이라고 말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왜곡된 관계대로 다 설명하니까 불교는 네네. 이걸 왜곡되고 단절한 게 폭력이거든요. 그럼 그걸 바로잡는 게 비폭력이지 뭐 총칼 안 드는 수준의 비폭력을 더 뛰어넘어요. 그래서 너는 왜 불교에서 생명을 강조하고 비폭력을 강조하냐면 결국 그런 관계성인데 그렇다면 불의의 이 권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걸 바로잡는 게 너의 존재의 의미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산속에 들어가고 무슨 이상한 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선빵에 들어가 이게 난 진짜 너무 원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게 제대로 산다면 당장 촛불 현장에 나가고 저 윤석열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게 조계종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세계적으로도 그런 그 선하는 종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그래서 참여불교라는 게 있습니다. 참여불교, 인게이지드 부디즘. 아,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틱난 스님이나 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아까 말한 암베르까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전통이 인도에 내려오고 있는데요. 참여불교는 참여불교. 네, 네. 현장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월남 전쟁 때 이 전쟁을 빨리 멈춰라 그러면서 이제 특광특 스님 같은 분은 분신을 하거든요. 소신공양을 이 기자들 다 모아놓고 이런 게 이제 참여불교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불교의 발전사인데 처음 초기에는 나 개인의 깨달음 그러다 대승불교가 되면서 선불교처럼 일상의 삶에서 자기의 어떤 깨달음을 이 중생과 함께하는 거 그러다가 이게 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이 불평등한 이 사회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참여해서 하는 형태 이런 형태의 불교가 지금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사실 그게 대세죠. 네. 근데 한국 불교만 아주 이상하게 옹고집 똥고집 보수 수구 종교가 된 거고요. 오히려 국제적으로 이 서구에서 이제 불교를 많이 좋아하는데 요즘 그 이유는
개인의 명상과 더불어서 그렇게 참여불교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불교의 대표적인 승려인 특나한 스님이 생불 중에 하나라고 이제 서구사에서 얘기해지는 것도 그 이유죠.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불교의 흐름은 철저하게 현장에 참여하는 네. 인게이즈 부디즘이 주류입니다. 지금 아. 명상과 함께 두 축이죠.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을 네. 전해주신 부처님 또 그 부처님의 뜻을 이렇게 멋지게 해설한 그런 화엄경 같은 경전이 있는데 그러면 스님들은 지금 뭐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팔아먹고 화엄경이 좋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변태불교라고 말한 이유는 분명히 지금의 이 국제적인 흐름도 그렇고 이 가르침이 어떻게 꼽혀야 된다는 게 분명하고 경전도 있는데 자꾸 개인의 깨달음 아주 초기에 뭐 왕도 있고 막 사람 막 죽이 노예제도 있고 죽여도 이런 시절에 얘기됐던 형태의 가르침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개인화시키고 야 너 개인이 깨달아야지 나쁜 얘기 아무리 그런 거 봐도 나쁜 말을 담으면 안 되는 거야. 옛날에 그런 얘기 막 목 날라갔으니까 이제 그런 형태가 좀 더 주류를 강조했는데도 그걸 지금도 강조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네. 한국 개신교도 똑같단 말이에요. 다를 바가 없어. 난 저기 네. 교수님 말씀 드릴 때마다 이건 교회 얘기인데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변태불 기독교로.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어떤 한국의 종교인들의 정특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그것도 있긴 있겠네요. 예, 예. 우리 교수님 제가 이런 네. 테스트해서 죄송하지만. 아, 괜찮습니다. 교수님 깨 달았어요? 제가 깨는 조금 달았어요? 말씀 듣고 제가 달았어요. 아, 깨 달았구만. 깨 달았어요. 깨 달았어요. 깨를 이렇게 딱 이 테이프다 붙여 네. 딱 벽에 달았어요. 깨 달았어요. 제가 분명히 확실해. 그 예수 동생 근수의 가르침으로 깨를 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근데 저는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 만나면 옛날에 반가웠어요. 근데 네. 지금은 아. 걱정이 돼요. 근데 요새는 제가 스님들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반가운 게 아니고 네. 이 양반이 부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저는 이제 누가 이제 어디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그러면 좀 또 목사를 알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괜히 불편해요. 불안해.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은 다 보수 수구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실체를 알면 저 사람이 얼마나 그럴까 싶어서 이런 말은 하겠지. 아, 사람은 좋았던 것 같은데 이상한데? 이럴 거 나중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그런 게, 그래서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한국의 이제 제일 큰 교단이 이제 장로교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의 장로교와 미국의 침례교가 좀 성격이 비슷합니다. 종교적인 색깔도 비슷하고 신앙적인 색깔도 비슷한 편이긴 한데 그러나 미국의 장로교, 실제로 미국의 장로교는 한국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뭐냐면 교세가 1%? 많아봤자 1.5%?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달라 우리랑. 예, 그건 사실이에요. 물론 복음주의라고 하는 기틀은 뭐 영향을 준 건 맞지만 이번에 우리 그 김태용 소장님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아, 예. 그 중에 이제 종교. 우리에게는 뭐 우리 민족, 뭐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가 있단가. 그런데 교수님이 김태용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 종교적이지 않다는 거야 별로. 종교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아, 나는 종교성이 많은 것 같은데 했더니 뭐냐면 우리가 강하지, 우리라는 개념이 강하지, 종교,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워낙 강해서 종교를 대체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무슨 어떤 이 종교가 한국의 종교가 기독교든 개신교든 불교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게 이미 종교화 돼 있어서 뭔가 이렇게 자신들의 뭔가를 추구하는 거 뭐 이런 걸로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것도 일리는 있네요. 근데 한편 그렇게만 보기에는 거꾸로 그렇다면은 이 종교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할 텐데 또 그렇진 네. 않거든요 우리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이라기보다는 왜냐면 그것만이라면 서로 우리 종교가 최고야 막 싸울 텐데 또 그렇지 네. 않은 건 저는 오히려 이런 성향이 이렇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제 이 제국주의에 이제 떡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까지는 이제 봉건주의 뭐 왕조였잖아요. 네. 그리고 곧 또 전쟁을 겪고 그러면서 그 혼돈 속에 또 외세 속에서 특정 종교가 이제
기득권으로 자리 잡고 그 와중에 또 군사 독재 시절을 겪고 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또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이 어떤 종교를 어떤 그런 본인의 이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어떤 집단. 그러니까 이제 아 기독교 사실 우리 사회 주류 많은 사람들 기독교고 서울대도 그래요. 기독교 교수에 그럼 무지 몰려 있어요. 서로 막 해주고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배경이 더욱 우리 지금 우리 사회의 종교의 어떤 본질보다는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연결고리, 예, 기득권의 예, 연결고리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더 발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가끔 신문에 보면 어느 나라 여권이 제일로 힘이 센가? 어느 나라 여권을 갖고 있으면 몇 나라에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가 이런 이 기사가 좀 나오잖아요. 저 생각에는 우리 한국인들은 종교를 좋은 여권을 몇 개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개신교란 여권 하나, 불교란 여권 하나. 그리고 여권을 두어 개 갖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종교를 그냥 생명보험의 하나로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쪽으로도 한번 줄을 대고 또 부처님 쪽으로 줄을 대고 마치 선거 때 여당 야당 후보에 다 돈 갖다 주는 그 유지들처럼 이제 종교를 보험 일종으로 하니까 종교 간의 갈등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종교를 아예 두세 개 택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는 제가 교회나 성당 절에 간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러 군데 발을 걸치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의 포인트는 왜 종교를 그런 어떤 본인의 삶의 변화와 어떤 공공선을 위한 형태로 가르침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개인의 어떤 형태로 네네. 되냐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게 그런 우리라는 개념 플러스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종교를 개인의 어떤 지점으로 계속 접근하고 이 그런 문화가 아예 안착된 게 아닌가. 그렇죠. 이게 부처나 예수의 가르침이나 삶을 알기보다는 네, 네. 내가 절이나 교회 성당을 가면 나에게 사회적으로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가를 먼저 노리는 것 같아요. 아니 김태형 선생님 모셔다가 한번 요거에 한번 모시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천공 언제 와요? 아니 내가 꼭 섭외를 하러 왔는데 왜 여기 안 와요? 그건 우리 교수님이 절로 힘이 세니까 아니, 좀 데려와 봐요. 천공은 그 예수 동생이 더 세지 어떻게 천공은 아니 천공은 천인 공로 그거잖아요. 천인 공로할 놈들을 약자하고 자승은 자승자박의 약자. 역시 천공을 우리 섭외해 봅시다 진짜 정말. 우리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신앙이 기득권과 싸우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 개신교에서는 어찌됐건 문익환 목사님이 최고의 어떤 따라야 할 분이 아니었을까. 예, 훌륭한 분이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솔직히 저는 제가 이제 저하고 완전히 교단이 반대에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문익환 목사님은 기장, 저는 합동이에요. 합동.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그분은 뭐 북한을 가시는 분이긴 한데 왜 저렇게 무리해서 북한까지 가실까 하는 거 생각하나.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아 신학적으로 좀 너무 좀 문제가 치우쳤다. 있는 분, 네, 그러니까 너무 진보적이고 이러니까 그런 분. 제가 이제 비난은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실은 문익환 목사님 뵌 적도 없고 나이 때도 워낙 차이 나니까요. 그런데 좋은 분이시긴 한데 내가 가까이 이렇게 공감하기는 어려운. 네, 가면 이렇게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단의 성격상. 근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기장 측의 목사님들하고도 만나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문익환 목사님이 엄청난 신학자셨잖아요. 성경을 번역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성서. 네, 구약.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신 분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거는 성경 번역에 참여하셨고 그리고 이분들의 영성이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이나 뭐 같이 하셨던 이분들의 영성이 우리는 무슨 뭐 사회운동 하고 하면은 맨날 그것만 막 이렇게 막 데모만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깊은 어떤 하나님 주님과의 그 깊은 영성이 있으셨다. 그 얘기를 그 기장에 속한 목사님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우리가 진짜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는 맨날 막 그렇게 막 싸우고 투쟁하고 이런 분들만 봤는데. 사실 저는 문익환 문동환 목사님이나 우리 카톨릭의 문정현 문규현 신부를 왜 이렇게 문시중 인물이 많지? 아, 그렇네. 그러네. 근데 이 문정현 문규현 신부도 그렇고 우리 문익환 문동환 목사도 그렇지만 그 이렇게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본인과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체화되신 분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최근에 목사님 중에 뭐 조원정 목사님, 또 우리 김민웅 목사님, 또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없지만 양희삼 목사님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분들을 보면 사회운동, 민주화운동에 가담했지만 개인적으로 그 깊은 신앙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옆에서 보면. 그런 거에서 이렇게 사회운동 하는 그 바탕이 아주 이렇게 내면화되어 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종교인이 사회활동하는 거가 아까도 말했지만 종교의 가르침 자체가 사회적인 어떤 맥락에서 네, 펼쳐져야 네, 된다면 네. 종교적인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역경이 있더라도 그런 어떤 사회활동이 종교적인 어떤 그 신앙에 근본된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우 교수님도 부처님과 네?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그 이렇게 일심동체인 관계가 남다르신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뭐 교수인데 왜 사회활동하냐 그러면 난 그냥 내 어떤 종교에 이 가르침의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뭐 달리 볼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을 구현하는 형태로 사람마다 뭐 다 그 뭐 다르겠지만 또 활동 영역도 그런 게 있을 때 가장 안정되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단순한 어떤 그런 불의의 기득권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만 동시에 인간에 대한 애정이 종교적인 가르침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랬을 적에 그러한 어떤 무슨 사회 현상이 벌어져도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보이잖아요. 이게 아, 이건 불이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뭐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장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이 소위 전문 종교인이면서도 네.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야말로 그 종교의 가르침을 체화하고 본인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다른 분이 뭐 해주기를 바라는 면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추기경 주교들은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형교 목사들은 적어도 뭐 이런 면에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불교의 뭐 저기 본사 주지 스님들 같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게 이렇게 뭘 다 남에게 바라는 게 좀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그렇고 그분들이 각자 뭐 어떻게 하는 그렇고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지금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그렇죠. 잊어버리면 안 된다 생각을 그렇죠. 하고 김근수인 나는 지금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언제부턴가 놓치지 않게 됐어요. 네. 네. 아,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종종 말하는 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 큰 어떤 방향성과 본인의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서 내 위치에서 내가 뭐 할 건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양새는 다 달라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 스님 신부에게 내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지금 나 뭐 해야 되지? 예를 들면 내가 촛불집회 나가야 되지 말아야 되지? 또 후쿠시마 핵폐기수 방류를 내가 반대해야 돼? 찬성해야 돼? 구경만 해야 돼? 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 이제 결단을 네. 내리고 활동을 그게 아주 좋은 얘기가 우리가 이제 불자들은 뭐 중생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저희들 주장할 때 뭐 그거는 그 중생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나는 빠진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중생에 대한 어떤 마음을 낸다는 건 중생 안에 내가 있다는 거고 그 중생이 뭘 하자고 하는 건 내가 한다는 의미를 전제하는 거지 중생이 우리 함께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할 때 나는 빠져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내가 그 안에 들어있고 나는 뭘 할 건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그것을 좀 강조합니다. 지금 뭐 딱 소장님 말씀드리니까 저는 아주 공감이 되네요. 우리 말씀.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 예언자 큰 바위 얼굴은 누구지? 우리를 이끌어 줄 위인은 어디에 계시지?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나는 뭐하지 그럼? 지금 나는 뭐하지? 이런 질문을 항상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쿤바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뭘 하지 할 때 쿤바의 얼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까 이제 얘기 좀 더 제가 하던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그 아무래도 보수적인 쪽에 있는 목사들은 뭐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다 교회가 똑같다 생각하시겠지만 교단마다 워낙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기장 측에 속한 성도들 혹은 교회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향림교회라든지 우리들은 좀 이상한 집단처럼 봤어요. 어렸을 때는. 왜냐면 어떤 개인의 신앙이나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게 보여요. 강조 안 하는 것 같고 늘 사회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문제 이걸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어떤 개인의 신앙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서 좀 이상한 게 교인들이 모이면 술을 마셔요. 교인들끼리. 한국 교회의 전통에서는 이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술을 마셔. 근데 한국 교회 전통이 몇 년 됐어요? 뭐 100년 좀 넘었겠죠. 예수는 2000년 됐잖아요. 네. 그럼 2000년 전에 술 퍼먹었는데 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예수는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났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술 마시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예. 너무 심하게 막 곤드레 만드레 되는 것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튼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보고 아, 좀 그 신앙이 진짜 있어 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문익환 목사님을 들으면서 아 그랬다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것도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우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개인의 신앙과 신앙 고백이 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님의 그 가르침을 내가 너무 좋아 내가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그러니까 뭐가 바뀌든지 어쨌든지 뭐 모르겠지만 여튼 내 개인의 신앙에 기초했으면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개인의 영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도 저는 우리가 신앙이니까 사회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도 강조하고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여튼 중요한 것은 우 교수님 보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영성이 뒷받침이 되어서 사회운동을 하는 거. 이게 진짜 어찌 보면 힘이 있지 않나. 네. 그렇죠. 제대로 그런 어느 종교건 네.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 자기 영성이 본인이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사회적으로 안 나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도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저도 진짜 내가 오죽하면 맨날 합동이라고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없어 합동엔 진짜. 그리고 기장층 목사님들 이제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를 무슨 이상한 사람 취급해. 어떻게 총신해서 저런 사람이 나왔나. 이뻐서 그런 거지.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응? 진흙밭에서 진주가 나왔냐 이거지. 아니 여튼 근데 지난번 제 아내가 그랬대잖아요. 기장 목사님 오셔서 뭐 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 아내가 그랬대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정답이 내가 있다. 근데 사모님 같이 훌륭한 분으로 살면 굉장히 솔직히 사모님 최승에 피곤하시겠어. 아, 그게 다 알아버리니 어떡해요. 그 절대 저는 못 속입니다. 그래요?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이란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유다인들은 유다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 유다인으로만. 그러니까 네 이웃의 유다인을 네 몸처럼 게 너는 동족 유다인을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근데 요새 우리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 이웃은 누구냐면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 이웃이라고 봐요. 근데 그걸 예수는 불쌍하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개념이 싹 달라요. 아니 근데 이놈들은 이상한 놈들인 게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다면 구약의 가르침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잖아요. 근데 그 나그네가 이방인이잖아. 아니 그래도 유대인 나그네만 생각했나? 나그네는 네. 원래 유다인이 이렇게 네. 나그네 출신이라고 믿었잖아요. 유다인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우리 조상들이 나그네였는데 우리 동족을 사랑하자 이 뜻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구나. 아, 나 그렇게 들었는데 이 나그네가 이방인이라고 그랬다고. 이, 원래 이제 유다인들이 오클로스든 아마레치든 떠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지, 원래 떠돌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예. 아,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 네. 우리 예, 김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웃, 네, 헐벗고 소외된 사람. 이제 더 기독교가 확장되고 이 시대를 대변하려면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다른 생태계의 많은 생명체들까지 그렇죠. 확장되는 예.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생태신학, 환경신학인데 예. 이게 잠깐만 내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내가 겪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와 진짜 우리 시청자들, 저희 방송 시청자들은 라이브로 다 봤어요. 제가 다구리다 가는 걸 봤는데 뭐였냐면 누구한테? 아니 그 한 2년 전쯤인가 저한테 어디 교회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 괜찮겠어요? 나를 부르면 이게 잘못하면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신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가 나 때문에 잘릴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초대를 해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자기네 교회는 어떻고 좀 나중에 근데 알고 보니까 점점 말이 바뀌면서 무슨 이상한 극우 어떤 놈하고 토론을 하자는 거야. 내가 토론을 붙이겠다는 저랑 그래서. 아니 논리가 없는 놈하고 무슨 토론을 하냐고. 나 그 친구하고는 토론 못하겠다. 그거는 논리 없는 놈한테 내가 가가지고 이길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랬더니 무슨 교수님이 사회를 보고 제 이야기를 듣는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냥 다 나를 진짜로 이상한 딴 나라에서 온 놈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잡아먹을듯이 이랬던 것 같아. 나는 그래도 교회니까 뭐 좋은 마음으로 갔어요. 예. 무슨 청교도 무슨 모임이야 이 양반들이.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 아니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이 이웃이지. 그랬더니 그 진행하는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야.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또 아니 내 이웃이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고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지 무슨 이웃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할 거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했어요. 네. 너무 황당해가지고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도 못하고 왔어 내가. 나중에 내가 씨 바보네 그러고 왔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웃을 세상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아 이런 이런 인간들이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웃을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까 난 너무 충격을 받았다니까 그때 네네. 너무 충격을 받아 진짜 이런 이상한 정신병 환자 같은 집단들이 있구나. 나 목사라고 다 앉아 있는데 저를 계속 공격하듯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기독교의 현 주소구나. 이게 우리 그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제 채널로 중계를 했어요. 댓글에서 난리가 났어. 저것들이 목사라고 수준이 저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지.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은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쪽에 우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만 보다가 그런 분들을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아 그러게.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 만나면 즐거운데. 그때 순진 너무 순수하게. 나 순진한가 봐요. 아 진짜. 그게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웃이 어떻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유대인들만 이웃이라고 한 것처럼 또 다른 개토를 만들어서 자기들 이웃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이게 무슨 논리야 이게? 그러면 응?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국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죠? 이런 토론을 하고 잠깐 좀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냐면 윤석열 폐악 정권에 시달리고 신음하는 우리 촛불 시민들이 이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쿠시마 핵폐수 때문에 가슴앓이하는 우리 한국 국민들, 어민들 이분들이 지금 우리 이웃 아니겠어요? 저는 근데 약간 같은 취지지만 좀 네.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아까 양 목사님의 그런 와장창 달라붙은 그 목사들도 전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쵸? 거꾸로 네. 그 좀 빼버리시죠. 아니, 나는 이웃에 잠깐 요거 하나만 더. 네. 그래서 김근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 윤석열 정권 이것도 우리 이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렬이 하야하고 그냥 퇴출되고 이 후쿠시마 이거 바로 잡아야 되고
그들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들이 이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네. 우희정 교수님이야 저보다 인간적으로 또 이렇게 그릇이 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이웃이고 나발이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그냥 멸망해야 돼. 얘들은 나 예를 들어서 기도 안 해요. 솔직히 얘들은 그냥 하느님한테 천벌 받아가 지옥 가가지고 맨날 웃구시마 백팩에서 매일 천마셔야 돼. 아니, 저는 그렇게 아니, 이 연사 주장을. 네. 저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놈들을 바로 잡자. 이것이 이웃이다. 이웃의 잘못과 이웃이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바로 잡아주자. 저는. 아, 그 새 인간은 좀 나락으로 빠졌으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이게 우 교수님의 인격인가 네. 불교의 신앙인가 네. 이게 궁금해. 아니 우 교수님 너무 세상을 아니, 좀 기독교 좀, 신도로서 말씀해. 너무 세상을 좀 아름답게 사신 것 같아. 네. 네.